와, 또 떴나 보다. 이거 어때요? 아, 안 떴나? 하면, 와, 레인보우님께서 한규 로펜가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면 어때요? 이상해요? 아니면, 어때요? 어때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 대박! 우와, 대박! 데오드란트 드리클로 쓰시나요? 와, 개대박! 와!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이템 없어요. 오, 대박, 소름 끼친다. 롤스언니, 안녕하세요. 아니, 그거, 뭐지? 이거 시켜 먹으려고. 호세아 오리 바베큐. 여기 우리 집 앞에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니베아 거 썼거든요. 근데 니베아 거 냄새 조금 지독하잖아요. 땀 흘리면.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약국 그거 선전 봤는데 드리쿨로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속옷 다 비쳐요? 예, 네, 원래 시스루예요. 어때요? 귀엽다. 나니까. 어때? 아니요, 팔 소매 빨래 잘못한 게 아니라 요새 약간 이런 풍이 있다. 약간의 조금 치렁치렁한 풍 이런 거 있다. 롤 아재, 어서, 어우, 끔찍해 하지 마세요. 미드 주자 티안 나? 아닌데, 이거 진짜 완전 1단계로 딱 했는데, 여기 없단 말이다. 야, 근데 하면 어때? 진짜 하면 어때요? 가진이 안녕하세요. 아, 뭔가 오늘 청순해 보이는데? 진짜 청순하다. 어, 너무 청순해 보이는데? 템빨이 아니라 뭐지?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렇게 한 이거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이러고 있어. 아닙니다. 왜요? 15지구요님 왜요? 어, 여기에 모기 물려가지고 계속 긁었거든. 완전 빨개졌다. 진짜 너무 간지럽다, 진짜. 됐고, 그래서 아까 학원 마치고 오면서 오늘 한거 보여줄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줄여야겠다. 주민 잠시만. 나 오늘 한거 보여주고 싶어서 잠시만. 잠시만, 나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는지 보여줄게. 이거 했어. 주전자 빛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맥스해서 여기다가 3차원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빛 조정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완성된 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고 어때요? 이거 이쁘지 않아요? 색깔 너무 이뻐서 찍어놨어요. 이렇게 막 공간 만들어서 공간 안에 물건 넣고 물건 이렇게 빛 조정으로 해가지고 빛 반사로서 막 물건에다가 이렇게 색을 입히고 그러는 거 스포트라이트 같은 개념으로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못해서 어때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이쁘긴 한데 특징은 없다는데. 당연하지, 조명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데 쓰실 일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봉이 왔어? 어, 봉아, 오랜만이야. 봉아, 오랜만이야. 나 이거 시켜. 오리 불고기, 오리 바베큐 먹을 건데. 오리 바베큐 먹을 건데. 오리 장작 바베큐, 무듬 장작 바베큐, 봐봐, 통삼겹 바베큐가 있어. 삼겹이랑 오리랑 같이 돼 있는 거 먹을까? 아니면 그냥 오리만 먹을까? 아니면 바베큐 삼겹살만 먹을까?
네? 봉이. 네. 너 그림 사이즈 50, 70으로 해준 데 얼마 받냐고요? 저는, 저 근데, 저거 뭐지? 내가 그거 그리던 거 있었거든요? 이만한 거 판넬에다가 캔버스 그림 그거 주위 사람들 해주는 거 했을 때 그거 한 개에 7만원, 10만원, 이렇게 7만원에서 10만원대 이렇게 지인들한테 해드렸었어요. 이렇게 7 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근데, 동동님이니까 특별히 만원에 해드릴게요. 뭐야? 그거 그리는 거요? 만원에 뭐야? 50에 70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50mm로 생각을 했네요. 저 머리색 이거 이게 뭐냐면 좀다 섞여가지고 이 머리색 이어 이뻐요 이게? 이거 그냥 진한 갈색으로 염색한 건데 원래는 애쉬카키 브라운에서 애쉬카키 브라운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입힌 거예요. 사무실 새로 꾸미려고 하는데 여름 분위기 나는 걸로 하나 해줘. 아 진짜요? 그러면 투자금이 한 3만 원으로 그거 합판 사는데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합판 사는데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듣고 있으세요? 미두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제 겁니다. 3만 원은 선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총 거의 5만 원, 4만 원으로. 왜냐면 제가 네. 총 4만 원, 5만 원으로. 야, 장착한 게 보인다. 옷이 너무 얇아. 근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없어. 진짜. 그냥 내가 원래 입던 브라 한 개. 어? 내가 왜 이런 걸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진짜? 여기 내 살. 발 보여주셔야 하는데, 당신 발이나 보십시오. 제 발바닥은 곰발바닥만 해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두팡 띠브랄 씨, 어서오세요. A면서 왜 B 입지? 아, 뭐래! 근데 어제 입고 있던 속옷이 딱 집에 와서 벗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붕떠 있더라고 여기가 여기 이쪽 부위가 붕떠 있어서 아 뭔가 이게 가슴인 줄 알았거든요 옷 입고 있을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기더라고요 뽕은 없다 근데 솔직히 요새 이때가 막 여자친구나 뭐 썸이나 뭐과 친구 같은 애들 보면서 막 가슴이 이만하잖아 그러면은 그건 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요즘 브라에는 뽕이 장착 안 되어 있는 브라는 찾기 힘들어요 진짜 요새 브라 보면은 진짜입니다 이거는 에 근데 이거는 뽕좀 있긴 있어요 뽕뽕 있죠 됐고, 빨리 이거 결정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해줘. 1번, 오리만. 2번, 오리 삼겹살. 반반이고. 3번, 삼겹살만. 빨리. 오리만? 둘 다. 역시, 짬짜면이 왜 생겨난지 알겠더라고. 하는데, 대짜가 38,000원이. 아, 동동님께서, 이게, 두 번째 알겠습니다. 대짜가 38,000원이고, 중짜가 28,000원이야. 어떻게 할까? 38,000원이랑, 28,000원. 작은 거 해래. 엄마가. 그럼 전화해야지. 근데 이거를, 진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28,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쪽에 좀 건너편에 조금 걸어가면 있는데, 여기에 직접 가가지고 찾으러 가면은 3,000원 할인을 해줘요. 3,000원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은, 38,000원짜리 시키면은, 가면 35,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8,000원짜리 중짜 시키면은, 가면 25,000원에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큰거 먹자고요? 배달하라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럼 가자고요 야방으로 이렇게 아? 아니 내가 가지러 갈 거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진짜 나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제가? 한번 말해주시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농담 아니라 진짜 이쁜데. 아니, 다이제야! 나는 진심으로. 뭐야? 이응, 예쁘다는 건가? 조명 끄라고? 아, 그냥 쏘쏘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야, 근데 원래 내가 어떤 역행 방송 보는데 그분께서 이랬다. 그게 뭐지? BJ의 짬이 차면은 조명이 한 개씩. 오씨! BJ, 머리 개 찌끈찌끈거린다. 아니, BJ 짬이 차면은 조명이 한 개씩 생겨난대. 이렇게 여기 한개 있고 여기 또한개 있고 여기 한개 있고. 나는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스탠드, 이 스탠드. 와, 우리 푸아팡이 100점 너무 감사합니다. 제 푸아나노, 푸아나노, 푸아나노거든요. 와, 너무 고맙다. 100개 너무 고마워. 빨리 시키고 먹으러 갈게. 그리고 데코 필요 없고 어쨌든 이 조명 LED 조명 한 개로 진짜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분이 뭐예요? 데코 시킬게요. 매너 없게 뒤돌아서 리액션 안 해. 아직 리액션 안 했는데. 잠시만. 최송이가 전화해보래. 네가 전화해보라며. 명동주 벗어난 거라는데?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나못 나간다, 오늘 서면. 파티. 왜 나갔으면 좋겠나? 니 몸매 나온댔다, 이거 미친년아. 왜말 돌리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는? 아, 근데 얘 방송사만이 내 전화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지? 맞다. 니는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니 인성이 쓰레기라는 걸. 아, 필름 형님, 안녕하세요. 니 인성이 진짜, 어?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 똥보다 못하다는 거를 이제 이 증명했다. 야, 은지야. 왜? 근데 니내 만나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진짜. 야, 그냥 너무 심하다, 성희야. 야, 성희야, 진짜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언제 니 만나겠다고 했는데, 내가 학원 마치고 바로 가자마자 방송 켜야 된다고, 힘들다고, 내가 니 만날 시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네 어머니 생신이시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카톡까지 보내서 생신 축하드린다고 엄청 장문으로 편지까지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말고 그게 왜 나온대? 예, 여러분들 축하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어머 화내 문 엄마 문 닫. 방송 중이다 조용히 해라. 어머니 엄마 없다 여기 지금. 누군데? 신지 나 아니 그게 아니고 니 나온댔다 나 이거. 어머니 이상하게 한 번만 바꿨다 어머니 한 번만 니가. 바꿔줘. 어머니 한 번만 바꿔줘. 나 엄마 지금 봐봐. 엄마를 와라가라고. 어? 어디서 배운 배울장머리인데 이거는. 은지, 엄마 오라가라 한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뭐지 그래? 은지야 고맙지. 어머니, 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고마워. 듣기로는, 방송하고 있지, 방송. 제가 듣기로는 6월 21일자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은 다 미인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 네. 그럼 엄마도 미인상이지. 네, 맞아요. 야, 내가 엄마 아니, 바꿔. 지금 어머니랑 대화 중이잖아, 성이야. 내가 엄마 바꿔주고 옆에서 언제 방송 중인 건가 내입 때릴라 함 조용히 하라고. 어머니, 야 어머니, 이제 뭐 성희가 이제 아직 뭐라노? 어머니가 이 기쁜 날, 이게 어머니의 이 기쁜 생신 날인데 불구하고 계속 어머니 생신 파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계속 서면에 나와서 같이 불순가요? 불한가요? 즐기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잘했다. 잘했죠. 그런 지 생일도 엄마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기라. 네, 맞아요. 오늘 같이 만나자고 했었어요, 성희가. 끊었다. 인성 쓰레기네, 얘 진짜. 어디에?
것 같은데? 나 차단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봉준형 열혈이야? 어디, 누구 다른 사람 방? 성희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성희가. 빡친 것 같은데, 약간? 됐고, 그러면 모듬장작 바베큐 통삼겹 플러스 오리 장작으로. 이거 진짜 먹고 싶었었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먹고 싶었었거든요. 중짜로 시킬게요, 그러면은. 야방으로 이거 찾으러 가는 걸로. 띵. 대짜로 시킬까요? 대짜로 시켜서 가지러 가자. 아. 근데 내가 진짜. 자금이 딸려서. 그, 89452935.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 네, 방송 깨끗한 자주 우리, 하겠습니다. 고객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호세야 바비큐입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봐주시는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사장님. 네. 제가 이제 찾으러 갈 거거든요. 네. 그때 저번에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앞에서 엄마랑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거 전단지 주셨었거든. 아, 네. 기억나시죠? 네. 그게 바로 저예요. 아, 예, 예쁜 사람. 네네네. 그래서 저는 대짜로 통 크게 네. 모듬장작 바베큐 통삼겹이랑 오리장작 가지러 갈 건데요. 예. 그러 직접 가지러 갈게요. 근데 쿠폰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 가지러 오시면 저희가 3,000원을 빼드리고, 네. 쿠폰은 안 드리고, 만약에 아. 배달을 하면 38,000원이고, 쿠폰은 드리고. 네. 쿠폰 10개 모으면 뭐예요? 삼겹살 25,000원짜리 드려요. 아, 너무 그 3,000원 안타깝고. 빼는 게더 낫죠. 네, 그러면은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문을 닫을랬네. 그럼 11시 15분까지 오세요. 지금 구워야 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자. 지금 당장 가야 될것 같거든. 민폐가 아니라, 맞지. 근데, 문 닫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딱 시키자마자, 이제 못 가는 거. 민폐라니!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 내가 무슨 중짜를 시켰습니까, 여러분? 대짜 시켰습니다. 중짜면은 약간 민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안 그래? 맞았어. 잠시만. 이거 배터리 좀 갈아 끼워. 나 이거 바꿀 수 있어. 이거 G5 또 바꾸거든요, 이번에. 또 불량을 뽑아가지고, G5가. 그래서 이번에 7, 노트 7 나오면은 바꿀 거예요. 그거 불량 현상까지 다 캡처해놨어요. 대짜하면 더 구워야 되잖아. 돈이 만 원인데. 잠시만 있어봐봐. 그거 갖고 올게. 진상은, 잔상은 캡처해도 안 남는데, 그거요. 다른 폰으로 찍었죠. 엄마 폰으로. 엄마 자고 있을 때 엄마 폰 몰래 스틸 해가지고, 이러면서. 일단은 폰을 끕니다, 이렇게. 전원 끄기. 그거, 진짜 막, 광고에서 그, 띵땅땅, 따띠리당땅, 땅띠리디리당땅, 띠리당땅, 그 하는 그 무슨 광고인지 아시죠? 그거. 그 광고에서 이거 맨날 이거 뺐었잖아요. 그거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저거 안 까도 배터리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잡고, 이렇게. 이거를 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게 보면은, 신기하지?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켜요. 신기하니? 오늘 약간 수지필이다. 인정? 인정. 이거요. 이거 LG G5요. G5 꾸졌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이거 그래서 그 단상 보여주고 이제 내가 교품을 이번에 또 받으면은 세 번째 교품 받는 거거든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 번째 교품 받으면은 휴대폰비를 다시 돌려줘요. 가지고 그걸로 이제 S7을 사겠습니다. 노트 S7. 아, 노트 7이죠. S7이 아니라. 네 가지 안녕하세요. 가자. 노트 S7. 세븐. 노트 나온다는데 노트 기다릴걸. 맞죠? 맞죠? 가진님도 G5세요? 미드에 뭐좀 집어넣지 말았는데 안 넣었다고 내 거라고! 돌겠네, 진짜, 이 새끼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돌려가는 성희롱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다, 진짜. 앞 같은 소리 안 해. 가자. 이걸로 키워 갈게. 아, 이거 뭐, 신기술 안 하고 두개 켜놓고 갈게, 그냥. 왜냐면 신기술 하면 이쪽 방에서 이야기하고. 내가! 100점 너무 감사합니다! 쨔! 100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쨔! 100점 너무 감사합니다. 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신기술 하면은 안 들어오던데, 이쪽으로. 이거 뭔데, 네 가지. 이쪽 방에 안 들어와서 좀 별로더라, 내가. 그게 안 되더라. 이 녀석아, 음식 들고 와서 리액션 몰아서 하자. 이게 뭔 소리야?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그것 중에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냥 이걸 이렇게 갈게요. 이쪽 방좀 넘어와 주세요. 이쪽 방으로. 이쪽 방 넘어오세요. 아, 이렇게 하면.